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는 살아남고 말은 죽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이제 홍수를 만난 이 소하고 말이 이제 물에 막 이제 떠내려가면은 소는 사는데 말은 익사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사실 그 헤엄치는 걸로 치면은 말이 소보다 수영을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하고 말을 동시에 큰 저수지로 이렇게 밀어 넣어버리면은요, 이 말이 소보다 거의 두 배 빨리 헤엄쳐 나올 정도로 이 말이 이 수영 실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말은 홍수에 물에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나는가? 그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제 이 홍수를 만나면 막 급류에 이제 떠내려가면 이 말은 그 수영에 대한 자신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해도 그 홍수에 물살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로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제자리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만 이 말이 탈진해가지고 이제 죽어버린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소는 뭐 글쎄 상대적으로 자기가 본능적으로 수영을 그렇게 잘 못한다는 그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 떠내려가는 그 물살 속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꼭 이제 그 얕은 이런 그 물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회를 봐서 소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생마사라는 이 사자성어는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단어일까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교만해가지고 물살을 거슬러겠다고 역리로 행하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이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요? 자, 목사님 그 로마서 1장을 오래 살펴봤는데 이 로마서 1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우생마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은 우생마사예요. 먼저 로마서 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지금 영리 아닙니까? 인간은요,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침,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교훈 이걸 갖고 살도록 돼 있는데 인간이 탐욕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영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바로 이게 영리예요. 영리, 이 큰 영리가 25절에서의 영리가 26절 17절에서의 어떤 영리로 연결이 되느냐.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버리고 이제 이 순리를 거스르고 그 교만한 그 말처럼 이제 막 그 물살을 막 거슬러서 나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영리로 인해 가지고 우생마사에 이제 고통을 겪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주의해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이 우생마사의 비극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광우병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광우병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 소 뇌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상행동을 하고 포악해지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게 광우병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광우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도 뭐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서운 광우병이 왜 생겼느냐, 이게 인간의 탐심, 이게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 때문 아닙니까? 다 아시지만 이 광우병은요, 그 소는
초식 동물 아닙니까? 풀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 왜 소는 고기를 안 먹지? 그 왜 풀만 뜯어먹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참 그거 답이 없습니다. 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는 고기를 봐도 관심이 안 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 창조 질서예요. 또 사자나 호랑이는 그 풀 관심이 없고 만 고기만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둘 다 보면은 그냥 군침이 돌도록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빨리빨리 소를 키우고 살찌워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초식 동물인 소에게 이 육식 사료를 먹여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이게 광우병이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게 광우병의 원인이다 그 말이 맞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비극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의 그 자리로 나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해해야 돼요. 사과할 게 많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이 아이들이 지금 자연에서 뛰놀고 막 그냥 꿈을 품어야 될 때 영리 학원으로 그냥 몰아가가지고 이 주일 성수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인간의 이 구조를 잘 아시는 그 창조주께서 6일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쉬면서 그렇게 재충전을 하라 그렇게 명하시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막 아이들 영리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막 돈 그러면서 어른도 뭐 주일이고 뭐고 없고 애들도 지금 뭐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자꾸 그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부모들의 또 이 시대 어른들의 그 잘못, 거기서 나온 영리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그 맡았던 부서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부서였습니다. 아니, 의리부리하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 입시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막, 야, 이거 완전 전쟁터예요. 살벌합니다. 그때 고3 입시생들만 한 130여 명, 14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요. 이건 뭐 완전 전쟁터예요. 이게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설교하러 본문 읽고 나면은요, 본문은 읽기도 전에 졸아요. 그 본문은 읽은 이후에 조는 건 제 책임. 본문을 읽기도 전에 조는 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한 3분의 1이 졸아요, 3분의 1이. 아,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양 있게 안 들키고 조는 게 아니고요. 막 이거 대놓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졸아요. 한 번은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막 우당탕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이 녀석이 졸다가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 철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한 3분의 1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졸고 있고요 한 3분의 1은 졸지는 않아요. 이미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3분의 1이 이제 초롱초롱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지들도 미안했던지요. 예배 끝나고 나면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2시간 자고 왔습니다. 3시간 자다가 지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걔들이 또 참 이 강남 8학군 정말로 불쌍해요. 예배 시간이요 한 10분만 늦어지면 학부모들 막 항의 전화 막 옵니다. 에, 제가 학원 보내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왜 안 보내주느냐고. 이렇게 그 전쟁터 같은 데서 지내니까요 정서가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한 번은요 여학생이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노트를 훔쳐가 버렸대. 자기가 지금 심정은 있는데 누가 그랬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라이벌이요 얘 시험 망치라고
그 노트를 훔쳐가버린 공부 못하게. 이게 여러분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영리의 그 결과물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전쟁 때 같이 고3 부서가 살벌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주 독특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 한 10명, 15명 이 아이들이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뭐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가시는데요 선생님이 인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 오후 4시, 5시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을 하고 한 두세 시간씩을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막 복도 끝에 어떤 데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아,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게요. 전도사가 그걸 보고 흐뭇해야 되는데 저도 이 영리에 익숙해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너 이래도 괜찮니? 너 집에서 뭐라 안 그러니? 얘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을 좀 했거든요 사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수능시험 결과를 보고 제가 참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예 주일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모여서 막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던 애들이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꿈꾸고 원하던 학교에 다 가더라고요. 그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우리 이 인간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순리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그 기도회를 주도했던 고3 학생이 있는데 걔가 그 해에요.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얘가 몇 년 지나가지고요. 졸업도 하기 전에 외무 고시에 패스를 해가지고 얘는 졸업하자마자 외교관으로 생활했습니다. 아 그런데 참 얘가 귀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얘가 아니에요. 얘도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이분께서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이 외교관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참 귀한 게 뭐냐 한 6, 7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자원했습니다. 자원을 했어요. 그 당시 거기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얼마나 위험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아프가니스탄을 자원했나니까요.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혼미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중에 자기가 쌓고 있는 일이 많은 경험들이 이제 통일 한국 시대에 혼미한 북한을 섬기는데 이 경험을 자기가 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원했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근무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요. 그 베트남의 그 체제 전환 개발 협력 업무 이런 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가지고 인도적 지원, 인도주의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했는데 전부 다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경력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형제에게 그런 뚜렷한 삶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나? 고3 때 주셨대. 고3 때. 다른 고3 애들은 부모가 학원 가르니까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몽롱하게 끌려다니는 애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얘는 그때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고3 시기에 인생의 목표, 비전, 꿈을 주니까 이 친구가 지금요 마흔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한 일관된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저는요 얘가 뭐 서울대 나왔다고 부러운 게 아니에요. 만나보면은 일관된 꿈을 갖고 사는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참 행복해 보여. 행복해. 만날 때마다 행복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씩 인사하러 오는데 볼 때마다 공통점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너무 유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과욕이 없어. 욕심이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삶 자체가 순리 물 흐르듯. 그 저는 이 제자 형제를 볼 때마다 네가 나보다 10배나 돼. 10배.
이 청출 노름. 여러분, 저의 그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상에 갈 때 한 4, 5천명 제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지금 뭐 제가 외국 집회 간다고 가면은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저 목사님 제자입니다 인사 오는데, 곳곳에서 아이들이 지금 꿈을 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애들이 저를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순리를 가지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스승이라는 목사가 욕심에 쩔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겠다고 그냥 파들파들거리고 돈돈 그러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제가 늘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정말 걔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의 똑같은 희망이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 제자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요, 부모된 우리가 우생마사에 우를 범하는 건 없나? 욕심을 내가지고 그 순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이 영리, 이런 건 없나? 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발견하는 그 교훈인데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순리, 영리 이렇게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이 인간의 영리가 낳은 부작용이 뭐냐? 로마서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리의 부작용을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생마사의 영리가 낳은 부작용이 뭐냐? 그걸 동성애를 지금 지적합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 이것이 영리의 사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간 타락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게 성적인 타락이다. 이걸 지금 계속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동성애, 이게 영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그릇됨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요,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오류, 이런 뜻이에요. 오류, 그 어떤 오류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오류라는 거, 오류. 성경은 뭐 거두절미하고 동성애는 오류다, 동성애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오류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악한 행위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 연애자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뭐 긴 설명 없이 동성애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오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냐하니까요, 제 제자 중에, 제가 참 아끼는 제자 중에 이 녀석이 언젠가 눈물로 전화로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요, 이 동성애 문제로 막 찬반 논란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 또 어떤 성도님이 익명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참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도 동성애자입니다. 조용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테니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에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지침 제 마음에 그걸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동성애와 관련한 두 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동성애자에 대한 이 혐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지금 이 많은 이 영리로 인한 그 타락의 그 상황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타락 현상들을 열거한 바로 직후인 그 다음 2장 1절에서 어떤 경고의 말씀이 나오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시고 짚고 넘어가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근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전화로 여러분 저에게 메일로 내가 지금 목사님 몸부림치고 있는데 역부족인데 기도해달라는데 그게 다 되고 제가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와 증오를 표현하면 옳은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톰 린슨 선교사님의 그 인터뷰를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을 부분 발췌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동일하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이다. 원치 않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저 품어줘라. 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과 사랑이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교회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와 관련한 제 마음의 두 번째 지침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이 동성애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도록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강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동성애 축제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지금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와 관련한 여러 논란 중에서 정말 제 마음을 지금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것들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너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인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동성애 인터넷 카페, 콤마하고 10대 소년들 성적 일탈 창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그 동성 연애자 전용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대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10대 청소년들이 막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키 1m 78, 몸무게 68kg.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것 같아요. 18세 미만만. 서울 바텀 구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이 바텀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텀이란 남성 동성애자가 성행위를 할 때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대 아이들이 동성 섹스 파트너를 찾는 그런 글들을 거기 막 올리고 있다고 기사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초 동성애자 카페는 성소수자의 애환을 공유하고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섹스 파트너를 찾는 적석 만남이 만연하면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소년들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해오다가 상대에게 에이즈 관로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옮기기도 한다. 지금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동성애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렇게 명시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무지무지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 건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하게 된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동성 결혼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동성에 대해서 관용하게 된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성소수자로서의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 이 참 귀한 생각 아닙니까? 약자에 대하여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이 좋은 의도를 악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이런 결과를 지금 혼미, 기준이 지금 없어져 버린 혼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저는 늘 이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사실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떨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정말 혼미해요.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축제라고 그 동성애 축제가 또 열려지는데요. 막 저에게 막 메일 많이 옵니다. 문자도 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날 함께 동참해서 동성애가 열려지지 않도록 몸으로 막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그런 메일도 오고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메일도 와요. 예를 들면은요. 홀리 라이프라고 그 탈동성애 인권 기도 운동 단체 그 단체에서 무슨 동성애 축제와 관련해서 호소문을 발표했느냐 하니까요. 동성애 축제 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그런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퀴어 축제 때 있었던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물리적 충돌 이후 동성애 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기독교계가 동성애 혐오,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며 전 세계에 악선전을 했고 올해 더 많은 전 세계 동성애 단체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지금 이 기독교 단체가 뭘 우려하는 겁니까? 사단은 고단수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타락 행위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간 그거를 사단은 악용해가지고 점점 우리 기독교를 고립. 저것들은 저 광신도들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약자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한 예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생 마세의 영리가 나온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던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역겨운 수많은 항목들 이게 다 지금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겉보기에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뿌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막 교회도 잘 다니고 막 교회에 막 중직자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걸려 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 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게. 뭐 암만 예배 잘 드리고 막 헌금 많이 해도 막 예배 끝나고 막 그냥 막 불법 주차 막 하고
막 새벽기도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다 다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밭에 호박 보니까 오 이거 아침에 이거 국거리면 되겠다. 이게 뚝 따가지고 집에 갖고 가고 그럼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아무리 막 그냥 대단한 놀라운 은사를 발휘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이제 2장 말씀할 때 다시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막 외도, 막 성적인 타락, 막 이러면은 우리 모두 긴장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29절서부터 나오는 이 윤리적인 항목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요. 시기. 에이, 뭐 인간인데 누가 시기를 안 하나? 또 그 다음에 뭐 분쟁. 아니, 뭐 다툼이 없는 데가 어디냐? 또 수근수근 하는 거. 아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입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뭐 교만한 거, 또 자랑하는 거. 이거는 막 그냥 그 성적인 타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해결해야 될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우물에 한번 넣어보세요. 파장은 좀 큽니다. 큰 파장을 내면서 물에 빠져요. 조그만한 자갈 하나를 우물에 한번 던져보세요. 파장은 작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물에 빠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이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애쓰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인류가 지금 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리로 기준을 무너뜨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 쫓아버린 영리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삶의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적인 윤리적인 또 영적인 타락 시대인데요. 성경은 그 시대의 타락의 이유를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이 기준은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기준이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을 돕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마당에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그 보내줘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지금 밖에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가훈 저 사진 전시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저 전시회에 이제 나가는 이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믿음의 가훈을 이제 보내달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가훈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점점점. 이게 가훈이에요. 이 심플하면서 얼마나 멋지잖아요. 제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다가 하나님이 불쑥 마음에 뇌리에 스치는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프린트해가지고요 막 그냥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TV에도 붙여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을 세우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가훈이 하나 있는데 가훈이래요. 주 뜻이. 이게 가훈이에요. 주 뜻이. 그게 뭔가 보니까요. 제가 그 전시하는 거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주 뜻이에다가 이렇게 그 강조점을 찍어놨는데 이게 뭐냐? 주, 주님의 뜻.
뜻, 뜻을 이 이루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 약자로 믿음의 가운이 주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초등학교 애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이름은 이루다입니다. 이름이 성은 이시고 이름은 루다예요. 이름이 이루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라고 지어주셨대요. 이제는 우리 집에 가훈이 되었답니다. 얘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어린애 부모님이 이 귀한 아들을 낳고 그 인생에 중심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름을 이루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 그 이 아이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웃기는 가훈도 있는데요. 그 요새 학교에 가면은 거푼 이래가지고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거푼이 지금 많은데 이분은 이 집은 거기서 따가지고요. 거푼이 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게 그 집 가훈이래요. 이 모두가 다 가정에 무너진 그 질서,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 박하사탕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또 악몽을 꾸고 또 밤에 막 그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누군지 기억도 없는데 막 꿈에 제가 잠꼬대를 하면서 막 누구를 꾸짖고 그런 그 영화를 심각하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저에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주인공이 철길 위에서 나 돌아가고 싶어 절규했지만 못 돌아가고 자살로 끝나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의 아픈 편지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철길 위에서 안 됩니다. 못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눈물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본인이 그거 오픈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인용은 못해드립니다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분께 드린 간단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님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가정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어 절망하는 그 마음이지만 형제님 늦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처럼 철길 위에서 부러지는 건 너무 늦는 일이에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를 순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의지해서 영리에서 벗어나 순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참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부르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268장 오늘 우리 손뼉을 치며 가사 하나하나 주목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2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2절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성적 타락은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 다락방에서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눈물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포르노 이 포르노를 끊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그것이 그에게 아픔을 주어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부끄럽지만 눈물로 부탁을 하고 고백을 했대요. 내가 이 포르노에 지금 매여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눈물로 부탁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청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포르노로부터
해방 자유를 맡게 됐다. 이걸 다락방 모임에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오픈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 사역 훈련하는 어떤 남자 성도가 본인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같이 나누고, 가정 아내에게 남편에게 숨기지 말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악한 능력을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내 의지 도덕심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정욕을 이긴 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십자가,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이론 몇 가지 받아 적는 게 예배 아닙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내 안에 장악당하고 있는 이 저급한 성적인 이 죄 충동,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아버지 저에게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주시고, 우리 딸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두 번 선포하고 통성으로 복음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혼미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영리가 득세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순리하려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내 의지로는, 내 윤리의식, 내 도덕심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를 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자유함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무너진 기준이 복구되어야만 우생 마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순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아들, 우리 딸, 종이 설교 시간에 예시했던 그 저의 제자처럼 고3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 주시는 꿈 때문에 20여 년 그 꿈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가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탐심, 우리들의 과도한 욕심, 우리 부모의 탐심으로 인한 이 순리를 벗어난 영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때 저 아이들이 창조 질서 아래 참 순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정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철로 위에서 손들고 나 돌아가고 싶어 너무 늦습니다. 기회 있을 때, 아버지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